자, 서울 반도체네요. 서울 반도체. 매수한 가격은 16,550원이고요. 10% 추가 매수해도 될지 물어보셨어요. 16,55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오래되신 종목이에요. 그런데 서울 반도체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. 이 종목이 한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매매해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.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위쪽에서 고점에서 많이 또 물려있는 종목이기도 해요. 그런데 이 LED 쪽은 업황 자체가 지금은 이제 그다지 예전에는 이제 LED 기존의 백열 조명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가 되면서 교체의 수요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이제 여겨져 왔었거든요. 그런데 이 진입 장벽이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중국에서 대규모 물량들이 많이 또 쏟아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화 상태가 돼버린 거죠.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기업의 그 경쟁력, 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본다면 이제 한 가지예요. 이 고가 브랜드, 고가 제품들이죠. 약간 그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.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사실은 시장이 좀 녹록치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서울 반도체는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. 그래서 그때 빠져나오는 게 좋겠지만 너무 많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 5월 달에 주가가 한번 올라왔을 때를 보면은 14,000원 가까이 한번 올라왔잖아요. 사실 이런 자리들이 좀 탈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뭐 서울 반도체, 대표적으로 또 LED 관련 주고 루멘스라는 회사도 있는데, 루멘스라는 회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? 이 기업 주가.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. 그죠? 똑같아요.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, 물론 루멘스보다는 좀 나은 회사고, 올라왔을 때좀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번에는 반등 나오면, 13,000원에서 13,500원 정도? 이때 빠져나왔다가, 눌리면 뭐 밑에서 다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, 저는 빠져나오게 된다면,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. 추가 매수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그래서, 자,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.